정원 카모마일에 이어서 로먼 카모마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카모마일 로먼. 로먼 카모마일은 이제 서부 유럽, 영국,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런 곳에서 재배가 돼요. 그리고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테르 성분, 에스테르는 진정, 이완, 안정을 취하는 데 좋은 화학적 성분인데 75%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다고요. 라벤더나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진정 안정되는 오일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민하게 우는 아기 있을 경우에 엄마 옷깃에 살짝 로만 카모마일 오일을 묻히고 아기를 재우면 편안하게 잘수 있는 그런 진정, 안정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정원 카모마일과는 반대로 통증 성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효능으로는 중추신경 진정 효과, 신경 안정, 그리고 환경면 효과, 그리고 심리 안정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분노, 좌절감 그런 곳에 도움이 되고, 불면증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 ADHD 혹은 많이 우는 아이, 문제행동, 자해행동에 뛰어난 진정 효과가 있다는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도테라에서 제가 좋아하는 오일 중에 하나인 세레니티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심리적 안정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돼요. 각종 여성 질환, 월경 불순이나 생리전 증후군, 월경통, 산후 우울증 그런 것에도 효과적이고, 소화불량, 아기, 배앓이, 신경성 소화장애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방광근과 같은 기타 비뇨기관 감염 중에 효과적인데, 그리고 피부염, 습진, 건선, 여드름, 진균 감염, 피부 괴양, 더디게 낫는 상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벤더나 멜라르카로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로마 카모마일이나 헬리크리스텀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지만, 이제 라벤더나 멜라르카에 비해서는 가격 면에서 조금 더 비쌀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성 질환에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테라에서 클레리카의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카모마일 로만과 정원은 비슷한 성질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이거 로만이잖아요. 로만은 에스테르 성분이 많아서 환경력 효과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정원은 카마줄렌 성분이 많아서 항염증 효과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